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서린바이오, 코드번호는 03807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21일 금요일 4시 2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서린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고 좀 조심해야 될 가격 그리고 뭐 지지라인 이런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하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예, 그에 따라서 추정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 예, 시나리오를 짜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구개발과 생산 관련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이오 인프라 업체이고요. 그래서 바이오 신약, 진단,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과 생산 등에 사용되는 시약, 기자재, 생산 원재료나 아니면 정보, 서비스와 같은 바이오 연구개발 생산 관련 제품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삼성 바이오 재료를 좀 납품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나 모더나 쪽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줬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죠. 네. 13,000원에서 29,550원까지 상승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일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뭐 열릴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모더나의 mRNA 뭐 코로나 백신 완제품 생산 이걸 뭐 DP라고 알려져 있죠. DP라고 하는데 그런 계약 체결 가능성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0만 원 근처까지 가나 싶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물론 지금 주요 매물대에 이제 주가가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런 매물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정차한 게 그 매물대에 딱 걸치게 이제 거의 정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이 지금 만약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모더나와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이제 눌림 주고 더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바의 카파를 유치해 보게 되면 국내 모더나 mRNA 백신 물량이 4천만 도즈를 모든 국내 물량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적이 한 반영이 되는 게 뭐 400억에서 500억 많게는 9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계약 조건의 경우 비밀 유지로 이제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매출액 대비 5%를 넘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5%면 지금 작년 매출이 1조 1,648억이죠.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더나한테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풀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망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물량이 그러니까 만약에 모더나랑 한다라고 하는데 그 물량이 얼마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보다 작다라고 하면은요. 네, 600억 정도보다도 작다라고 하면은 조금 물량이 얼마 안 되구나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아, 모더나한테 그래도 크게 국내 물량은 그래도 다 수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기대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뉴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 국내 품목 허가에 임박, 오늘 최종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8월부터 이제 국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번 읽어보게 되면,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국내 품목 허가가 임박했다. 네. 암시라고 해야 되나? 네. 아직 된건 아닙니다. 아직 된건 아니고, 21일 오전 모더나 코비드 백신주의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점검 위원회를 열고 이날 오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두 차례 전문가 자문에서 모두 품목 허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 및 심사,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납품이 되는 건데,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을지 안 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조금만 더 이번 주 주말 안에 뭔가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녹십자가 모더나의 백신의 허가와 유통을 맡고 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녹십자 그룹주도 좀 슈팅을 주는 흐름이었죠. 예, 오후장에. 그리고 현재 8월부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간 백신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는 지금 모더나 CEO가 일본 등 아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생산 검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일본이 좀 거론이 됐어요. 네. 한번 읽어보게 되면, 미국 제약사 모더나 스테판 반셀 최고 경영자는 일본 등 아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생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네. 그래서 일본 니혼 게이자의 이제 신문 니케이 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백신 생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만약에 일본과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아시아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기왕이면 일본이랑 나눠 가는 것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맞죠. 예, 우리나라도 일본 싫어하잖아요, 저희도. 신문에 따르면 모더나는 일본 기업과 위탁 계약, 라이센스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반세 CEO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일본 복수의 전문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사업 확대와 생산 확대에 대해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다며, 일본의 높은 노동력과 연구력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도쿄 올림픽 전 승인을 환영한다면서 일본의 임상시험에서도 미국의 임상시험과 같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 자신을 보였다. 지금 그래서 조금 변수는 상당히 좀 있어요. 네, 변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인바이오도 아마 조금, 만약에 이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좀 대문짝만하게 큰그 경제 전문지에 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나 아니면 투심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래서 설인바,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베팅이 들어간 구간이에요, 지금. 예.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 2만 500원, 700원 이런 가격대가 사실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패턴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레이더들이 생기는 가격대가 2만 700원 가격대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뉴스나 그런 뉴스, 그러니까 여기 가격은 종가 배팅으로서, 주말에 뉴스가 좋은 게 하나 나올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진입하는 가격대는 맞아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리스크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자리는 맞지만, 아마 그게 주말 사이에 어떤 형식으로 이제 뉴스 플로우가 나올지는 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좀 참고를 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차트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항받을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은 느낌이고, 근데 또 이런 매물대는 좀 한참 밑에 있고, 네. 매물대라고 하면은 핵심 매물대는 여기잖아요. 16,000원이잖아요. 한참 밑에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뚫어내긴 뚫어냈고,
월봉은 아직까지 좀 한참 종가가 마무리되려면 한참 남아있는 상태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완전 꽉찬 양봉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접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중심가, 보통 이 중심가하고 이 종가와 이딱 중간 지점에서 이제 배팅이 들어가죠. 네. 이런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사이에 간격 하나하나가 조금 레인지가 커요. 레인지가 크다 보니까 거의 10%예요, 10%. 그렇죠. 11%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어떤 좀 거래량이 좀 나와준다라든지, 거래 대금이 좀 나와주면은 그때 매매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와의 이런 수주권을 유치해 볼 만한 기사거리가 나온다, 아니면은 뭔가 문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서인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증시가 그렇게 좀 별로죠. 네, 별로인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은 지수의 영향을 좀덜 받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매매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